이전 에피소드에 살펴봤던 필터링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스트 컴프레헨션에서 필터링은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죠? 이게 필터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옮겨서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거나 펑션 바디 역할하는 부분이 이러한 익스프레션이 붙어 있었죠. 그죠? 또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뜻이냐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All evens, 그러니까 even, 짝수, 짝수만 골라내는 그런 펑션. A는 integral, 이러한 데이터 타입. 그죠? Integral은 integer랑 약간 달라요. 근데 그냥 integer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차이점이 뭐가 다른지 바로 다음 파트에서 우리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A의 리스트를 리턴하고 패턴 매칭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아규먼트로 조직이 되면 이걸로 리턴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X와 XS로 나눈 다음에 불린이죠. 불린 익스프레션, 가드입니다. 가드가 들어가면 무조건 불린 익스프레션. 이게 참이면 이렇게 하고 거짓이면 이렇게 하란 말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짝수만 다 골라낼 수가 있게 되죠. 그죠? 그것을 요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그런 것을 지금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맵과 마찬가지로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죠?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바꾼 게 바로 필터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통용하는지 볼까요? myFilter에서 똑같아요. 먼저 펑션을 받죠. 아규먼트로 펑션을 받고 리스트를 받고 리스트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죠? 패턴에서 두 번째 아규먼트가 앞에 거는 뭐든 상관없고 앞에는 n이죠. 뒤에 아규먼트가 이러하면은 이걸 리턴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p, 그죠? 여기 p가 됩니다. p에다가 x, xs를 한단 말이에요. myfilter p, x, xs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p로고 이 부분이 여기로죠. 그죠? 그런 다음에 또 불린입니다. 불린에서 px가 참이면은 이렇게 하고 참이 아니면 거짓이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필터로 걸러내는 게 되는 거죠. 그죠? 필터로 제공되는 펑션이 참인 엘리먼트만 모인 그러한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은 짝수만 골라내는 건데 이거는 짝수뿐만 아니라 p가 뭐든 간에 그 p를 만족하는 모든 엘리먼트들을 다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리는 좀 전에 봤던 맵과 동일하죠? 그래서 필터에서 add, add는 홀수죠? 홀수를 만족하는. 그럼 add 1 해서 아니죠? 그러면 맞죠? 맞으니까 새로운 리스트에 추가되고 다음에 두 번째는 2잖아요? add 2 해보니까 아니죠? 통과. 다음은 3이니까 add 3.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 우리 좀 전에 봤던 람다 펑션을 이용해서도 똑같은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이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REPL 여기다가 넣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